다시 창원입니다. 창원의 LG 세이커스 대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의 양팀 간의 6차전 맞대결. 저는 캐스터 김태우고요. 오늘 정태균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25대 16의 스코어, 현재 9점을 창원 LG가 앞서가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창원 LG가 속공이 3개고 전자랜드가 없었고, 네. 창원 LG는 턴오버가 한 개도 없었고 전자랜드는 4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야투 성공률이 36%의 전자랜드, 네. 55%의 LG예요. 아하. 36%의 지금 전자랜드의 야투가 좀 안 들어가고 있죠. 네. 자, 비교적 이 쿼터에 외국인 선수가 두 명이 뛸 때도 역시 전자랜드가 좀 크게 앞섰던 양 팀의 앞선 다섯 경기 평균인데요. 과연 로빈슨 선수가 또 어떠한 모습을 창원에서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겠고. 자, 정용삼의 반칙이 불리네요. 네, 조성민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요. 네. 예, 지금 정용삼 선수가 타이트하게 조성민 선수를 좀 맡아주고 있습니다. 이 쿼터는 정창경, 로빈슨, 조성민, 켈리, 김종규가 뛰고 있는 창원 LG고요. 인천 전자랜드는 정효근, 브라운, 정용삼, 박찬희, 밀러가 뛰고 있습니다. 정창경. 아, 스틸입니다. 스틸이 브라운이. 아, 이게 머리 뺏기네요. 좀 길었어요. 지금까지 좋았지만 바로 빼앗기는 브라운입니다. 정창영 던집니다. 네, 성공이에요. 석점포. 네, 정창영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도 득점력이라든지요, 팀을 리드해가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골밑에서 그리고 외곽에서 현재까지 초반 분위기는 창원의 이제 압승인데요. 정영삼도 시도합니다. 짧았어요. 일단은 뭐 잠깐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뭐 로빈슨이 득점을 얻지만 조금 녹아드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로빈슨! 그러나 짧았습니다. 박찬희 조율합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지 않네요. 28대 16입니다. 로빈슨 피아리 더블팀 메가브로 늦게 하면 조성민인데요. 다시 뒤쪽. 네, 다시 더블팀. 더블팀 들어가죠. 네. 빼줬고요. 컷 들어가다가 빼앗겼는데요. 이게 다시 켈리 밀러가 영 봤어요. 오버타임. 네, 시간을 못 봤어요. 수비 성공하는 전자랜드입니다. 네, 더블팀 수비가 들어갔으면 그 커팅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일단 정창영 선수가 이제 들어왔지만요. 조금 늦었죠. 순간적인 더블팀을 일단 하면서 전자랜드가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정영삼, 브라운 반대쪽 길게. 네, 외곽이 들어가면 돼야 되는데 박찬이 안 들어갔는데 골밑 밀러 안 들어갔고요. 자, 다시 정영삼 맞고, 네. 공격권 넘어갑니다. 아, 밀러가 잘 안 들어가고요. 전자랜드는 지금 인사이드가 지금 LG가, 네. 굉장히 신경 쓰면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곽만 퍼져주면 이것도 좀 내외각이 수음성이 트일 텐데요. 문제는 일단 박찬희 선수에게서 오픈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박찬희 선수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네. 12점 차 벌어져 있고요. 역시 석점슛 7개를 던져서 다 크게 성공하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켈리, 러빈슨, 사이드 쪽, 김종규, 이렇고요. 러빈슨 치고 나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고 나가다 몇 차례 빼앗겼는데, 네. 아, 자, 브라운 선수 더블 클러치로. 그러나 자, 일단 휘슬이 울리는군요. 네. 브라운 선수 팔 길이가 길군요. 네. 아, 김종규의 앞선 슛도 약간 길었고요. 오늘 브라운 선수도 일단은 뭐 슛도 슛이지만 그 파생되는 공격이 잘 선수들이 동료들이 화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갔죠? 들어가네요. 브랜든 브라운 오늘 8득점째. 자, 이거는 지금까지 다 넣었죠? 네. 네. 제가 잘 치면 다 성공하면서 12점 합니다. 5개 던지고 5개 다 성공을 했어요. 러빈슨 김종규, 정양 안쪽으로 퀵 조성민
박찬희 앞에 두고 포스트업 시도하는데요. 돌면서 조성민 짧았습니다. 밀러가 리바운드 잡습니다. 박찬희. 브라운. 브라운 돌고 다시 피해서 들어갑니다. 네, 이제 득점 본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외곽보다는 브라운 선수는 인사이드에서 쉽게 허밍 준비든지 이런 식으로 전진을 주는데요. 양팀 통틀어 가장 먼저 두 자리 수득점을 일단 브라운이 해냈고요. 반칙이네요.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어요. 정영삼이 걸려 넘어졌는데요. 김정규 선수의 반칙이죠. 여기서 조성민 선수를 잘 스크린을 해주는데 일단은 조성민 선수는 이제 스크린을 잘 받고 나오면 찬스거든요. 네. 자 일단은 28대 20 조금 벌어졌다가 다시 전자랜드가 추격을 하는데 결국은 브라운이 본인에게 더블팀이 오면 계속 외곽으로 빼주면서 뭔가 동료들을 믿었다가 자꾸 득점이 되지 않자 이제 결국 본인이 골밑에서 득점을 브라운 선수가 해내는군요. 네. 네. 조금 더 인사이드 안에서의 몸싸움 이런 것들은 브라운 선수가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1라운드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몰트리의 대체 선수로서 자기의 역할, 팀의 연승까지 만들었던 브라운 선수인데 LG전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특히 5라운드에 무려 33득점을 올리면서 자기 역할을 다했던 브랜든 브라운인데 역시 지금 브라운 선수와 지금 상대의 매치업에서 레빈 선수, 켈리 선수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를 좀 많이 좁혀가면서 지금 LG는 이제 패드존, 자신의 안방을 좀 돈독하게 좀 잘 맡아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현재 11득점으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현재 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리바운드 4개, 자유투 5개 던져서 5개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브랜든 브라운입니다. 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창원 LG는 브라운이 골밑에서 득점을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지켜냈던 그 수비가 약간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자랜드 수비는 잘 되고 있어요. 그만큼 LG에서의 그 공격이 시간이 거의 다 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수비는 이제 되는데 공격에서 지금 전자랜드가 쉽게 찬스를 못 내고 있어요. 외곽에서의 찬스가 안 들어가면 그거는 바로 LG의 반격이거든요. 결국은 양팀 모두 지금 스코어는 굉장히 저조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턴오버입니다. 턴오버가 나오네요. 예. 서로 자신의 미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쿼터엔 턴오버가 없었는데 차원에 또 2쿼터엔 2개의 턴오버가 있고요. 전자랜드까지 6개의 턴오버. 반대편에 조성민 선수가 많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기대가 나와 있는데요. 조성민 안쪽으로 투입시켰고 사이드 쪽 러빈슨 베스트라인 쪽 다시 바람책입니다. 자, 이곳은 역시 전자랜드는 스킬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영역은 다시 브라운 피해서 슛! 다시 브라운! 골밑 올라가서 다시 또 올라가나 뒤에서 블락! 이번에 반대 블락 성공입니다. 러빈슨 무리였어요. 그리고 데미슨의 골밑 대파! 아, 전자랜드가 뭔가 더 잡는 분위기를 가다가 한 번씩 꺾여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일단은 이제 LG가 말이죠. 골밑을 굉장히 돈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여기서도 제 선수가 지금 골밑에 있으면서 라우 선수가 뜨는 과정을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인태 블락 그리고 바로 연이어 득점까지 창원 LG 일단 골밑을 잘 지켜냈습니다. 네, 여기에 또 김시래 선수 빠른 발을 갖고 있는 김시래 선수까지 이제 투입이 되면서 득점에 연결됩니다. 유로스텝과 함께 김시래가 득점을 오늘 경기 또 처음으로 만들어냈고요. 30대 20 점수는 10점 차. 1쿼터의 그 분위기가 아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자랜드가 준비를 이제 잘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외곽이 좀 많이 좀 터져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진애 선수는 이번 국가대표에는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휴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LG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김진애 선수입니다. 네. 모든 골의 득점은 김지재 선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듯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죠. 네, 어쨌든 6.4 개로 1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박찬희 선수가 아주 매섭게 추격을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네. 쉐비 선수가 빠지면서 많이 박찬희 선수가 해야 될 그런
포지션에 대한 그런 것이 많아지고 있지만요. 자, 실비 빠진 이후에 거의 뭐 매경기 더블 더블, 특히 어시스트 10개씩을 네. 쉽게 했던 방찬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고요. 예. 팀에서 리딩을 좀 잘 해주면서 본인의 그 득점력도 살아난다는 것이 굉장히 전대민들과서는 좋은 그런 활약이죠. 지난해 어시스트 1위 박찬이 현재 올 시즌 어시스트 가장 앞서가고 있는 김시래입니다. 네, 김시래 선수의 볼은 그 포드라인이라든지 네. 세트라인 앞선에서 달려줬을 때 또한 그 세트됐을 때 쉽게 그 볼이 득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볼이 잘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차바위 다시 스틸 시도 밀러가 일단은 가져갑니다. 10초 남은 상황 밀러 멈추고 뒤로 내줍니다. 차바위 던질 듯 돌고 사이드 쪽 박찬희 아, 3초 남은 상황 없어요. 쫓겨서 쏩니다. 수리 성공 차원에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쫓겨 쏘는 경우가 많네요. 네. 오늘 경기에서 그만큼 그 수비에 대한 좀 전략들이 선수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네요. 켈리 밀러와의 매치업 켈리 라가피에서 득점합니다. 32대 20 12점 차. 리딩하고 있는 박찬입니다. 사방이 약간 불안했고 반칙이네요. 네. 뒤 직전까지 갔지만 반칙이 불립니다. 김시래 선수고요. LG는 이런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자랜드는 지금 1쿼터도 그렇고 2쿼터도 그렇고 지금 반칙 자체가 거의 없어요. 네.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바위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뒤로 박찬희 또 어느덧 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밀러 김시래와 미스매치 밀러 프로토를 특이한 위치에서 얹었고 가져갑니다. 예, 또 안 들어가네요. 김시래 정면 조성민 탑에서 석점 시도 넣고 네, 오늘 이 자신이기 때문에 조성민 선수가 올라가는 거죠. 박찬입니다. 네, 타이밍은 좀 빨랐지만요. 안쪽으로 튀 밀러 포스트업 시도 밀러 노골 또 안 들어가네요. 예. 자신감은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밀러예요. 그럴 때에도 한 번쯤 세트 플레이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김시래 켈리에게 띄워줬고 사이드 쪽 로빈슨 석점 시도 빠집니다. 드디어 떨어지는 랭크 로빈슨. 아, 로빈슨 선수도 점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예. 또 그동안 그 많은 시간을 그렇죠. 국가대표 경기 때문에 좀 쉰 시간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 로빈슨이 실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팀 내부에서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충분히 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팀 플레이도 팀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요. 예. 드디어 오늘 경기 첫 득점 석점포로 터집니다. 네. 20개를 던져서 5개를 넣어서 22%의 야투 3점 슛 성공률이 나오고 있네요. 자, 브라운에게 아이솔레이션을 맡겼지만 다시 빠졌고요. 멀미 쪽 밀러도 안 들어가요. 네. 골 밑에서 압도를 못하고 있는 전자랜드고 박찬희의 반칙입니다. 앞으로 스틸을 시도해봤던 박찬희 선수인데요. 네. 스티비 또 전지레드가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켈리 네. 3분 45초 남아있습니다. 네, 또 차바위 선수의 반칙이네요. 급작스럽게 반칙이 좀 드는데요. 차원에즈는 팀파울에 걸려있고 전지레드는 이제 3개째입니다. 점수는 15점 차. 로빈슨 다시 석점 시도 아, 빠졌어요.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박찬희 저격은 아. 불안합니다. 네, 파울이 먼저 나왔는데요. 네. 팀 파울이기 때문에요. 자이투가 주어지죠. 자, 지금까지 전지레드가 득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일단 팀 파울에 의한 자이투가 주어지게 됩니다. 정용훈의 자유투 1구 성공.
정현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도 또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유동 감독도 이제 불안합니다. 와, 지금 전자랜드 공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성공했네요. 예. 정혁훈 선수는 59.6%예요. 지금 양팀이요. 지금 거의 6분 30초가 지난 흐름에서 이 쿼터 10-6입니다. 네. 창원에서 자유투가 한 번도 시도가 없었군요. 아, 지금 걸렸죠? 네.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브라운 내딛고 두맨 게임. 아, 이거 또 먹어요! 턴크를 놓칩니다! 아, 오늘 전자랜드가 공격이 지금 잘 안 돼요. 아벤슨, 김실의 오픈 찬스 석점! 다음 노골이에요. 빠르게 넘어왔고, 열려있는데요. 박인태, 따돌리였고요. 득점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격을 해 득점. 아직까지 착지가 좋지 않았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랜드 거의 처음으로 속공이 나왔어요. 그렇죠. 첫 팀의 속공입니다. 조성민이 네. 터뜨립니다. 오늘 좋아요. 네, 오늘 경기 마음 먹고 또 던지는 그런 조성민 선수의 슛이네요. 12득점째 석점수 4개입니다. 조성민, 밀러. 점수는 16점차 차바위, 정혁은 다시 시간에 쫓겨서 던졌는데요. 일단은 밀러에게 갑니다. 리넨 맞았습니다. 브라운. 지금 다들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팀 파울이에요. 아,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점수는 16점차 수비 성공하는 차원에이지. 맥 로빈슨. 다시 조성민 노골. 야, 또 신책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너무 급하게 갔습니다. 네. 전혀 호흡이 맞지 않아요. 네. 물론 이 참 휴식을 취했고 오랜만에 경기를 실전 경기를 치른다고는 하지만 오늘 유독 인천 전자랜드는 좀 턴오버가 많습니다. 벌써 네. 7개째 턴오버입니다. 아, 지금도 전자랜드가 팀 턴오버 최소 그렇죠. 2위를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오늘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7개 전자랜드네요. 우리는 네. 3개밖에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창원에서는 유독 턴오버를 좀 줄이고 있고요. 일단은 필드골 성공률, 야투 성공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네. 전자랜드가 굉장히 낮아요. 23%밖에 안 되네요.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앞서서 역시 뭐 덩크슛도 지금 놓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할 말 다 했죠. 네. 예. 19점 차의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수비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이 쿼터는 현재 13-8의 스코어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 쿼터가 1분 43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13-8이네요. 네. 예. 너무 저조한 그런 득점률이 네. 나오네요. 시즌 전반 최소 득점이 29득점이었는데 오늘 경기 이대로 가다가는 그 기록이 더 최소 득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네. 자, 조성민 선수 일단은 석점포가 계속 위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에게는 중요한 의미의 그런 석점이 되고 있는데 12득점째 조성민 석점슛만 오늘 경기에서 6번 시도에서 4개를 더 뛰고 있습니다. 네, 이거 실제 조성민 선수가 좋아하는 완 드리블 한번 때리긴 난 다음에 그 슛이었거든요. 네. 이게 들어가고 코너에서 지금 같은 슛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또 코너에서 또 한 발이 또 터지고. 자, 오늘 그 슛 타임이 굉장히 빨라요. 네. 네, 결국은 순위는 많이 쳐져 있지만 팀 최소승 다들 올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까지 이어가는 그런 시즌이다 이런 목표를 삼으면서 네.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창원 LG인데 그 효과가 지금 오늘 초반에 일단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를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경 선수의 야투가 네. 조국적이었거든요. 예. 네, 오늘 이제 1라운드 들어오면서 좀 공격적인 모습 그렇기 때문에 팀이 좀 잘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실의 러빈슨 타고 듭니다! 아, 안 들어가요. 들어놓고 마무리를 못 짓네요. 네. 그렇죠. 포메이션을 지시를 했어요. 네. 패턴을 지시했고요. 김낙현 밀러.
자 밀러 아, 또 안 들어가고요. 네. 이제 들어가네요. 네, 밀러의 그 레어킹보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네,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전하는데요. 밀러 아직 무득점이에요. 네, 브라운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해줬네요. 12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서 있습니다. 오늘은 로빈슨을 교체하지 않고 그래도 풀로 지금 이 코트에 가고 있어요. 현정 감독이요. 오케이. 자, 뒤에서 투천했는데요. 일단 조성민 힘들다가 던집니다. 김신에 맞고 살려내는데요. 아, 반칙이 번져네요. 아, 반칙이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팀 파울에 네. 전전에서 걸리죠. 아, 여유가 있었군요. 네. 이제 반칙이 내게 됐습니다. 서전에 50점 2초가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특이한데 상대에게 아직까지 자유투를 한 개도 내주지 않고 있어요. 반칙. 네. 그래서 자유투가 있는 반칙을 안 했어요. 켈리 40대 26, 16점 차. 야, 바로 올라가도 되는데 예, 완드리블 치고 들어가면서 프로트로 마무리했습니다. 밀러 차박이 안쪽, 브라운 골밑쪽, 골밑 득점. 네, 힘이 있고 팔 길이가 길기 때문에요. 일단 브라운 선수가 이제 포스트 쪽에 네.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40대 28, 접수는 12점 차. 골이 전쟁에서 2%네요. 네. 이제 일단은 시간을 많이 흘려보냅니다. 샷클락, 쿼터클락의 차이가 4초 정도가 있는데요. 금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40대 28 일단은 오늘 양팀의 창원 LG의 첫 자유투가 나오겠네요. 김기태 선수는 자유투 성공률이 높죠. 80%의 자유투 성공률을 갖고 네. 있어요. 오늘은 현지혁 감독이 좀 아끼다가 중반부터 활용을 했는데요. 좀 6초가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 벌써 평균 12.2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시래 선수. 들어가네요. 비교적 현적 감독의 표정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정창영과 최승욱이 들어가고요. 네, 그러네요. 김시래 노성민을 좀 쉬게 해주네요. 일단은 앞선 저희가 지난 이 브레이크 전에 경기도 했지만 로빈슨 선수가 이렇게 계속 풀로 뛰는 경기를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아, 파울이 나왔죠. 아, 반칙이 불렸고요. 네. 아, LG는 마무리 수비가 좀 안 됐어요. 네. 자, 창원 LG 일찌감치 팀 파울에 걸려 있고요. 브라운이 또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투 5개 시도에서 5개 모두 성공하고 있는 브랜든 브라운입니다. 15득점,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브라운이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 1분 놓쳤는데 전전의 입장에서는 브라운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좀 득점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외곽이 좀 안 터지니까요. 예. 16득점째 브랜든 브라운. 이야, 날아가긴 했는데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쿼터 종료 42대 28. 창원 LG가 2쿼터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크게 앞서갑니다. 13점 앞서 있는 창원 LG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간 분석 이어드리겠습니다. 창원 체육관입니다.